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 드리세.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 구원을 보증해 주셨으니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 독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지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아.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저는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서 바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신학교로 통학을 했었는데 학교 갈 때에는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 용돈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고 1,000원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그 돈으로 자판기 커피를 사 먹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신학기를 시작할 때가 사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사순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용돈 1,000원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자 처음 접하는 수도생활과 신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수사님들이 신학교 갈 때 용돈을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가져가지 않던 수사님들도 용돈으로 자판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들다 못해 화가 났었습니다. 마치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 전 용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용돈 기입장을 보게 되었고 학교 가기 전 습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제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누구도 사순식이 보석으로 천원 용돈을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정하고 제 생각의 덫에 빠지고 만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기 공동체는 자신들의 의지와 신념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초기 공동체였죠. 사람들의 좋은 뜻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역량에 따라 퇴색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으며 궁핍한 사람이 하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니코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뜻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룰 힘을 받지 못합니다.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루시는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초대하고 의탁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